다음 시청자분은 이술부부님께서 NC소프트 22만 8천 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60% 보유 중이십니다. 타점이 좋아서 추격 매수 해볼까도 하는데 얼마까지 갈까요? 워낙 많이 내려간 종목이라서요. 몰빵하는 게 나을까요? 예.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네. 100% 비중 실어주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NC소프트 오늘 종가가 1.15%의 상승이고요. 26만 4,500원에 마감됐습니다.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시청자분께서 수익을 누리고 계세요. 네. 넉넉하게 거의 20% 가까이 이렇게 누리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 더 채우는 건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글쎄, 저는, 게임주는 저는, 보수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게임 종목 중에서, 위메이드가 실적이 상당히 예상치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어제 오늘 이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인데, 그 다음에 크래프톤도 좀 무난하게 나왔고요. NC소프트나 실적 발표를 좀안 했는데, 예상가 지금 추정 실적 자체가 NC소프트가 영업이익 233억이거든요. 원래 NC소프트가 분기 영업이익이 1200억 내지는 1500억 많게 1800억 나와가지고 연간 5000억 정도까지 나왔던 회사가 지금 거의 233억 예상을 하니까 연간 6000억 정도까지 났던 이익 자체가 233억으로 분기당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 밸류 자체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낙폭과대 성격이 반등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낙폭과대 반등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실적 자체가 예상한 이제 신작 게임이 좀 출시가 좀 되면서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적 자체가 지금 전망치로 따지면 2025년도 간다 한다더라도 올해는 지금 1600억이 영업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가장 잘 나갈 때 2020년도에 주가가 이 종목이 아마 거의 뭐 80만 원 넘어갔을 때인가요? 그때 영업이 8천억 났던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3700억, 작년도에 5590억 났다가 올해 1600억, 내년도 3000억, 그 다음에 2025년도에 4,400억이거든요. 이게 증권사 쪽에서 신작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2025년도 기준에 가지고 PER 단위로 15배입니다. 15배면 NC소프트가 가장 잘 나갈 때 PER 기준에서 23배였거든요.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크래프톤 주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 흐름으로 봐서는 좀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이 비중 60%지 않습니까? 60%인데 뭘 여기서 추가 매수합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차트로 봐서는 약간 올라갈 것 같은데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격 자체가 현재로 봐서는 28만 5천 원 정도예요. 이 가격대에서 일단은 이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겁니다. 28만 원 정도가 딱이 가격대 정도가 좀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좀 많으니까 그냥 보유하시고 26만 원대 충분히 수익 나셨으니까 수급적으로도 지금 현재 최근에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하고 있어가지고 28만 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 내지는 매도 관점에 접근하시고 현재 보유는 비중도 많으니까 보유 관점에서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3분기 실적 발표 전이고요. 게임주에 대한 접근은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회복 속도를 봤을 때큰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임주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목표 주가 28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저점에 잘 잡으셨으니까 수익 누리세요.